이제 내 평생 아껴둔 사랑이란 낱말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더불어 너에게 나를 보냅니다. 용마루 봄볕 아래에서 인드립니다. 어, 문장력 좋아. 죽인다 죽여. 야, 이거 완전히 노벨 편지학상감인데. 어? 기분이 좋겠네. 응?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 정말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영화 얘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매디슨 카운트의 다리. 아,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는 그 로버트 킨케이드가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아, 여러분들도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 있나? 저 예전에 그런 가슴 아픈 편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어떤 건데?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분홍 우산을 쓰고 긴 생머리 소녀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분홍빛 편지지를 다 건네주더라고요. 그래? 어떤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당신은 이 편지를 받고 7일 안에 7통의 편지를 보내자면 불행에 빠질 것입니다. 대본의 편지! 되게... 정말 가슴 아픈 성적표 받아보겠구나. 예? 아, 그냥 재밌어. 아, 편지 얘기하니까 나도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파리에서 유학 시절 그 미셸이라는 남자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난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픈 편지는 난생 처음 받아보았어. 정말요? 얼마나 슬펐는데요? 그 편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난 늘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 이렇게. 그거 좀 읽어주세요. 안 돼. 나 이거 읽으면. 아니, 나 정말 이거 읽으면 울어. 안 돼. 그래도 읽어주세요. 빨려.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당해내겠니. 잘 들어봐. 네. 두무스루엘로흐 으뎀루 앙뱀비트 뚝땅어 렌트껴 땡뿌르흐 앙팡땅 땡뚜 오드 두맹글루흐 칼리미 르께로 우맥 맹비디스 공스레 왕주뱀 부르당기 노들러 아무르 시트무비드 신송디랑 흐라멜르 시 포크! 지대문 뜻으로! 아, 씨! 지대문! 진짜 아이고. 저 혹시 홍경희 씨라고 있어요? 경희요? 경희나. 오, 경영이 좋겠네. 야, 가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There's not another that could take your place. Baby face. My poor heart is jumping. You should have started something, baby face. I'm up in heaven when I'm in your fond embrace. I didn't need a shove, 'cause I just fell in love with your pretty baby face. Yeah.